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여름이고 하니까 여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내가. 근데 내가 다 이기고 내가 열흘 만에 머리를 깎았거든? 친구들이 뭐래? 다 이기니까. 그래 네 잘났다. 대단한데. 독하대. 독한. 그렇게 얘기했어. 아니 그러면 원래도 잘 안 씻어? 머리가 길었을 때는 좀 변법으로 앞머리만 감는다든지. 어떻게 해? 앞머리만 이렇게 뒤에 묶고 앞머리만 이렇게 감으면 되거든. 그럼 여자가 긴 머리 있으면 겨울에 말리기도 힘들고 되게 힘들. 좋아. 뭐 귀찮아. 그런 거 나쁘지 않지. 근데 너네들은 나처럼 이렇게 황당한 내기 해본 적 없어? 아, 옛날엔 그런 내기 있었는데. 이게 얘기해도 되나? 뭔데? 희철이 옛날에 여자친구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 했었거든. 뭐 3주 아니면 한 3개월 헤어진다. 아 그걸 내기로 했다고? 어 그걸 내기로 했었어. 얼마만에 헤어지나? 아니 아 친구들끼리? 아 우리 그 초코볼 모임이 있었어. AB 형들 이렇게 있는데 희철이 형이 막 자랑하더라고. 자기 아 일반인 그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뭐 사진도 보여주고. 아 같이 있었구나. 아 소개 받았어. 같이 있었는데 그 할 때 우리가 그랬거든. 저 길어야 3주다. 막 이런 얘기. 그래서 범위가... 자기들끼리 막 홍기, 근석이, 뭐 미스라, 쌈디 막 다 했는데 나는 그냥 행복하게 어 내 여자친구고 막 행복하게 이제 막 만난 지 이틀 됐나 그런데 갑자기 구석에서 난 일주일 그냥 저기서 쌈디가 뭐 어 일주일은 너무 심했고 나 한 3주 간다고 본다. 3주 그리고 뭐 저기서 뭐 그래도 한 달은 가지 않을까 아주 자기들끼리.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. 근데 결국 3주 했던 쌈디가 승리했어.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. 너네 때문에 헤어진 거야. 그 참 그 3주면 사귄 거라고 얘기하기 애매하지 않니? 안 그렇죠 형. 결혼하고 막 3일 만에 헤어지는 사람도 있는데요. 그럼. 결혼하고 3일, 3일 아니다. 아니 형 얘기 아니라 그 알지? 결혼하고 다음날 막 네 얘기니? 왜 대한민국에 네가 헤어지면 아이콘이야? 이별의 아이콘이 아니야. 그러니까 상민이 형은 가만히 있잖아 오히려. 우리나라 내가 얘기했잖아 전체 인구에 한 500만이 지금 이혼인이라고. 어? 어떤 특정인의 일이 아니다 이거야. 우리 모두의 일이다. 그렇죠. 그런 거야. 옆에 주변을 둘러봐요. 다 있다고요. 여기도 두 명 있네 뭐. 그러니까. 근데 사실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안 좋게 인식이 되긴 했는데 이혼은 그들에게는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는 게. 처음 행복하자고 만났잖아요. 참나. 그러니까. 그 행복이란 평생 사랑하고 행복하자고 만났잖아요. 자, 회장님 답변하세요. 회장님. 예. 자, 서정님. 다른 얘기 드릴 거 없고 강호동 씨, 이수근 씨. 잘 사십시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